참여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군부가 벌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줄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적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 손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조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 군사혁명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의 없이 각인의 직장과 생업을 평상과 다름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권기군 만세. 지금 이 보시는 이 자리가 1961년 5월 16일 그 여명의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의 이 혼란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부름을 따라 군이 일어난 바로 작전을 해결하던 수도방위사령부 육강구 사령부 자리고, 이곳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기 직전에 작전을 해결했던 그 빵커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반인의 공개는 6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안에 그렇게 큰 너무 좀 호환하지도 않고 군 작전 빵커였기 때문에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우리 역사적으로 아주 이것은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자, 이 지하는 저 반지하로 아주 환풍이 아주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몇 칸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여기가 지금 총 다섯 칸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맨 끝에 다섯 칸째 지금 박정희 당시 그 사령관의 육강구 사령관 소장으로서 바로 맨 끝에서가 이제 그 업무를 보든 작전 일을 하든 그런 장소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첫 번째 방이고요. 네. 자, 여기 이제 박정희 대 지금 현재 흉상을 보존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저기 우리 흉상 있는 그거를 이제 보존하는 그 저거고요. 이게 네. 지금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아마 지금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일반인에게는 처음 공개되면서도 네. 선구자 방송 영상으로 최초의 이 네. 되는 것일 겁니다. 예. 아, 네. 일반인에 공개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죠. 네. 어느 한 번도 이게 지금 공개된 게 없는 장소입니다.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이네요. 네, 두 번째 방이고요. 네. 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관리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여기 상주도 안 돼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5.16 혁명 63주년 기념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네. 여기를 이제 우리 그 5.16 혁명 사무실 그 사무실로 이제 사용하면서 일반인들도 이제 정말 충분히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해서 곰팡이 냄새도 엄청 심하고, 네, 이제 수리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요것이 이제 세 번째 칸입니다. 세 번째, 뭐 이게 군 사령부터 안에 있는 그 지하로 반지하로 이것이 엄청 그 중요한 회의만 하던 자리니까 혁명 직전에 바로 여기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네 번째. 거의 첫 번째가 좀 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이제 제일 좀 커지니까 좀 넓습니다, 여기가. 아, 지금 이 벽지가 너무 이제 그 사용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일반에 공개가 안 됐고, 그때까지. 벽지가 지금 다 곰팡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수리를 지금 다 치료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청소 좀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우리 한풍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위로 세 개의 그 굴뚝 같은 한풍이 돼 있어가지고, 한풍도 잘 되고, 또 이 반지하면서 위에 엄청 그 산처럼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지금 여름에도 이거 아무도 너무 시원하죠. 이게 더운데, 에어컨보다도 더 시원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설명을 이제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파도록 그 이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정희 소장이죠. 박정희 그 소장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작전회의를 했을까? 참 제 나름 생각은 왜 이렇게 지하 빵카하고 거의 지금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게 지금 제대로 다 오픈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물러날 곳이 없다. 우리가 전쟁할 때. 예? 도망갈 때 물러날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지하방카에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고, 여기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경제 10대 대국 군사강국, 5위의 군사강국으로 된 거는 이 5.16 혁명. 이 5.16 혁명이 이렇게 힘으로써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풍족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5.16이라는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이 역사적인 장소가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 있고 다른 것은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63주년 이 5.16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우리 국민들에게 달리고 서울 시민이 이 근방에 있는 분들도 여기가 육강구 사령부터인지 5.16을 익힌 장소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촐하나마 우리 애국단체 몇 군데서 그 2부 무대까지 하면서 좀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이곳을 알리고 합제 좀 즐기면서 국민 대축제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번에 이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크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저 5.18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5.16 혁명이야말로 헌법에 들어가면 이것이 헌법 전문에 수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면서 전 국민이 제대로 알고 이 역사적인 장소 한 번씩 오고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지만은 책을 볼 수 있는 거 독서실 그것도 좀 만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반인들이 이걸 좀 많이 이제 보시고 관심을 갖고 그랬을 때 관리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5.16 군사혁명이 63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번 행사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네. 예년과 같이 당일날 5월 16일 오전 11시에는 물레 근린공원 내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 흉상 앞에서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예,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개회사, 축사 등으로 이어져서 행사를 마치고 12시에는 물레공원 밖에 바로 물레역과 접해 있는 1번 출구 맞은편 방향 도로로서는 차도가 이어지는 순차선, 순행차선 도로 쪽에 3차선, 2차선을 그 무대 차량으로 세워놓고 작년 저희가 보신각에서 하던 국민 대축제 말 그대로 5.16 혁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버선발 신고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하는 이러한 대축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축제를 진행합니다. 연예인들도 부르고 또는 행사 공동 주관하는 단체장들의 메시지 전달 연설도 있고 이러한 행사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작년과 같이 새마을 막걸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즐겨 드시던 막걸리에 대한 향수로 경북 예천에서 작년과 같이 이제 새마을 막걸리를 협찬을 해주셔서 떡과 함께
막걸리로서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그 점심시간에 허기지지 않도록 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5.16 혁명 기념을 국민대축제로 하는 취지는 이미 대한민국이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 시민단체, 언론까지 모두 장악되어 있는 걸 이미 국민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악돼서 국민 마지막 남은 국민들의 정신마저 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5.16 혁명에 대한 중요한 논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불의와 부패의 사슬에서 국민들을 구출해내고자 목숨을 건 3,400명의 국군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하자마자 5.16 혁명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반공정신, 멸공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바를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의 발목을 잡고 문화도 역사도 왜곡시키는 그들을 제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미 깨닫고 6.25를 처절하게 현장에서 겪으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세운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한 지붕 두 가족인 양 공산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감히 북한의 김일성의 이러한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외치지를 않나, 입법적으로 토지 국유화를 외치지 않나, 지금 모든 시스템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정신이 5.16 혁명 정신 중에 반공사상, 이 공산주의를 멸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이러한 각성을 가질 때라서 저희가 5.16 혁명에 대한 정신을 부각시키고 깊은 잠에 깨어있는 대한민국의 배부른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이렇게 거대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영등포 물레역 1961년 5월 16일 새벽 4시에 출병한 박정희 육군소장과 3,400명의 해병대 국군특수전사령부 육군 모든 이분들의 희생정신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once more 5.16 혁명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대동단결하는 축제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